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 집 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소세울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의 정남향 아파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통베란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남향의 채광 좋은 집입니다. 주차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 100% 다주식 주차 가능하니까요. 저랑 함께 바로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밑에는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키 큰 신발장 한 칸 포함해서 총 신발장이 다섯 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허리 선반 들어가 있어서 차키 하우스 마스크 아니면 디스플레이 소품들을 놓으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식 일괄소동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터치하시면 네, 열고 스위치 온오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집에 들어오면요, 전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부터 주방 공간입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이랑 주방 공간이 지금 별도로 딱 나눠져서 분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널찍하게 잘 나와 있다는 거고요. 거실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이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레이 앤 화이트 톤으로 세련된 느낌으로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LED 매립 조명이 이렇게 왕 조명이죠. 네, 왕 큰 조명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집 구석구석 굉장히 밝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접 조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간접 조명만 켜셔도 은은한 분위기로 네, 편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대형 제품으로 네, 넓게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베란다가 별도로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샤시가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고요. 이 공간은 별도로 이제 뭐 진짜 집 놓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나만의 약간 발코니를 쓴다는 기분, 좀 카페 테라스 같은, 테라스는 아니군요. 네, 이쪽에다가 미니 약간 티테이블 같은 거 예, 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끝에는 또 이제 붙박이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에도 막힘없는 도로가여서 앞으로도 막힘없이 채광 좋은 정남향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 거실을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보여드리게 되면요, 그레이 톤으로 된 무광 포쉐린 타일 장폭 타일로 네, TV 아톨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TV 설치해도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네, 초대형 벽걸이 TV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비스포크 3단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가격 할인이 너무 돼서 네, 옵션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식기세척기는 드릴게요. 네,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어서 하이라이트랑 인덕션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파세코 후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각 대형 싱크볼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식기 건조대도 센스 있게 넣어 놓으셨네요. 그 이쪽 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 조명이 있기 때문에 네, 식탁 놓는 자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보시면요, 안방이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시다 보면은 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침실로 딱 사용하시기 좋은 넓은 안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일단 창도 크게 나 있어서 채광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에어드레서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근데 에어드레서만 덩그러니 있으면 섭하잖아요.
네, 섭섭하니까 드레스룸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순서가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드레스룸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행거 짜시면은 네, 정말 편하게 딱히 붙박이장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보관하시기 편리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도 이렇게 삼면동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네,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서 건식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샤워하시기에는 좀 좁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톤으로 약간 네,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두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거나 드레스룸 전체 유틸리티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방이에요. 베란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침대 놓고 책상 놓으셔도 공간은 뭐 충분히 넣을 것 같고요.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는 이 정도 폭이 넓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실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그 다음에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세탁기 건조기 시타워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세 번째 방, 네,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아이 방으로 지금 꾸며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어떤 가구들, 책상들 놓더라도 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창도 크게 나 있고요.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조금 작았잖아요. 근데 메인 욕실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끝에 이제 벽은 또 우드톤 타일이 부착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유리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조명 거울, 그리고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 있어서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호텔식 세면대랑 양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세울역 도보 1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네, 있는 소사본동에 지금 특가로 나온 네, 아파트 3로 갔습니다. 네, 오늘 보신 부천 소세울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특가 진행 중인 3룸 아파트 어떠셨나요? 여기 지금 포룸도 딱한 세대 남아있고요. 복층 구조도 있으니까 오늘 보신 집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사람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안녕.